마라 먼저. 일단 첫 맛은 맛있습니다. 어떤 맛이냐면 맛있는데요. 그냥 되게 뭔가 매운 중국 음식 먹는 느낌입니다. 그 마라가 중국 향신료거든요. 그래서 뭐 사천짜장 막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향신료인데, 그래서 그런지 되게 그냥 엄청 매운 짜파게티를 먹는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짜파게티랑 맛은 완전 다른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짜파게티랑 이것저것 섞어 먹는 걸 좋아해서 그 예전에 핵불닭이랑 짜파게티를 섞어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랑은 맛이 완전 다르고,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뭔가 되게 감칠맛 나면서 되게 매운? 매콤한? 아니 매콤한 게 아니야. 되게 매운? 그런 중국 요리, 중국 면 요리. 버섯을 먹어보겠습니다. 버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. 매운 건 제가 불닭을 안 먹어본 지 좀 오래됐거든요. 그냥 불닭을 안 먹어본 지 좀 오래됐는데 불닭보다는 확실히 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그 후추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뭔가 그 입안이 화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. 그래서 따끔따끔해요. 입 전체가 막 그 얼얼하다고 해야 되나? 막 그런 느낌이 막 납니다. 과연 핵불닭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매운지 핵불닭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 핵불닭이 아직까지 저에게 있는 이유는 그 초창기 핵불닭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팅 사운드 하려고 사놨다가 하나 먹고 하나는 짜파게티랑 섞어 먹고 나머지 세 개가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. 아직까지. 괜찮은데요?
짠짠짠짠. 아, 이거 핵불닭은 그냥 차원이 다르네요. 그냥 아니 이게 좀 맵길래 핵불닭이랑 비슷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결론은 그냥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더 매운 걸로 그런 것 같은데. 순한 맛이 됐어요. 맛도 느껴지지 않는데요? 신기하네.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냥 그 사천 짜파게티 있잖아요. 조금 매콤한 짜파게티를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면 치즈로 응급조치를 한 핵불닭을 다시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치즈가 짱인 걸로. 매운 정도가 한 그냥 불닭볶음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아, 그래도 핵불닭은 핵불닭인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. 내가 이걸 왜 먹었지? 마라 불닭볶음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불닭볶음면 여러 종류를 많이 먹어봤는데 또 먹고 싶은 종류의 그런 불닭볶음면입니다. 그리고 핵불닭은 아마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핵불닭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진짜 아, 내일 큰일 났네. 화장실 어떻게 가지? 오늘은 여기까지. 아 참, 구독 누르셨나요?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안녕.